자, 그러면 우리 남은 한 30분 동안 주제 5를 이제 나갈 거야. 그래서 사회조사 유형인데 여기 고난도예요. 이번 6모에서 유일하게 견딜 게 이 사회조사 유형 문제야. 그래서 어렵게 내고 있고, 이걸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를 할 때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태도로 공부를 했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있고 이게 있어. 그동안 내가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되면 했는지, 하면 된다고 믿고 우직하게 달렸는지. 일상을 살 때는, 삶을 살 때는 어떤 태도가 더 좋다라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 근데 공부를 할 때는 난 이게 무조건 좋은 것 같아. 되면 한다는 걸 다르게 풀면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수능은 이 수준으로 나와. 수능은 얘들아, 엘리트를 뽑거나 이렇게 뭐 천재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야말로 너희들이 대학에 가서 수업을 잘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인간인지를 보는 시험이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수능은 이 수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를 내가 직접 경험한 걸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이 이제 고3 때 쭉 순탄하지 않았어. 막 탄탄대로로 막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없었어. 왜냐면 내신이 고1 때 거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수시가 두 가지가 있잖아, 유명한 게. 학종하고 교과가 있지. 나 그 어느 것도 넣을 수 없었어.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없어서 나는 무조건 이거였어. 그러니까 수능 하루에 내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였지. 그게 난 되게 두려웠어. 수능이 막 망쳤다고 다시 한번 볼 수 있거나 뭐 그런 시험이 아니야. 하루에 결정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게, 선생님.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은 무조건 수능하고 똑같이 수능 리허설을 많이 하자. 내가 그 어떤 컨디션에도 점수폭, 등락폭이 커지지 않게 연습을 많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고3 방학 때부터 구모 볼 때 9월 초까지 못해도 100번은 한 것 같아. 모든 과목. 선생님, 모의고사가 그렇게 많이 양이 나나요? 고2 학력평가부터 시작하면 돼. 고2 학력평가 뭐 최근 5개년? 그 다음에 고3 학력평가 최근 7개년? 평가원 기출고 최근 뭐 7, 8개년? EBS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가 있었어. 지금보다 퍼는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 싹 다 모아가지고 푸니까 되던데? 너희들 모의고사 풀어서 알겠지만 오전부터 4, 5시까지 모의고사 풀면 사태가 어때? 거의 이제 엄마도 몰라보는 수준이잖아.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 근데 그거 내가 매일매일 버텨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먹는 걸로 이제 체력을 이제 보충했고, 그래서 되게 우람해졌어, 급속도로. 그래서 굉장히 살도 많이 찌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모가 온 거야. 난 누구보다 연습 많이 했어. 자신감도 있었어. 개박살이 났어. 부모는 수능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 평가원이 올해 수능 이렇게 낼게 라고 예언하는 것과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내 전국적 위치가 가장 정확하게 수능 전에 나올 수 있는 보컬의 시험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너무너무 이제 목숨을 걸고 열심히 봤겠지? 개박살이 난 거야. 수학이 등급이 두 개가 떨어졌어. 탐구 네 개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두 과목은 4가 떴어. 나는 내가 탐구 강사를 할 줄 몰랐단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시험이나 인생의 어떤 갈림길은 이 위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다. 위기 왔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상태였다면 나는 그냥 눌러앉았을 거야. 왜냐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했어, 난 그때. 근데 안 됐잖아. 근데 이 마인드면 나는 서울대를 못 갔겠지. 근데 선생님은 다른 선택을 했던 것 같아. 이거를 좀 믿었던 것 같아.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 이후에도 똑같이 리허설을 많이 연습하는 그 방안을 밀고 나갔어. 그게 언젠가 성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난 내가 왜 여기서 박살이 난지 알고 있었어. 기출을 연습했다고 했잖아. 그냥 쉬운 문제 잘 풀면서 위안 삼았던 거야. 냉정하게 얘기하면. 뭔가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나를 당혹시키는 그런 문제들은 두려우니까 피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그때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 그 쌤한테, 선생님 무조건 어려운 문제 4점짜리 무조건 많이 주세요. 저 한 문제당 20분 넘게 걸려도 꼭 계속 풀면서 수학 실력 높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약한 부분도 알고 있어.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삼각함수가 나왔거든, 수학 때. 그걸 내가 많이 못했어. 그래서 왜 이래
그걸 연습했고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 계속 연습했지. 50번 이상은 모의고사를 연습했어. 아플 때나 컨디션 좋을 때나 그 다음에 엄마랑 싸웠을 때나 엄마랑 사이 좋을 때나 친구랑 다퉜을 때 아닐 때 다 해보고 그랬더니 수능을 매우 편하게 봤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고난도의 어려운 유형을 배울 텐데 당연히 상식적인 거야. 조금 몇 문제 두세 문제 풀어볼까 안 풀린다고 포기하면 그냥 주저앉는 거지. 당연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안 되는 것 같아도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Q&A 게시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선생님이 주는 과제에 있는 문제들을 열심히 풀고 수업 때 하나라도 열심히 더 필기하고 하면 어느 순간 재미를 붙이면서 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만큼은 상황이 되면 내가 공부할 거야, 잘 풀리면 내가 공부할 거야, 그 과목이 쉬워야 내가 받아들일 거야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우직하게 뭔가 밀고 나가고 정성 들여서 뭔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으면 어느 순간 된다라는 그런 마음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든든하게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좀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 치는 거야 어려운 거 하기 전에.